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덥긴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이슈 몇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또 일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 대구가 37도, 부산이 32도 등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화면 시원하시죠? 아이고, 왜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나 했더니 50여일의 장마가 있었죠. 장마 끝나서 여름을 좀 즐기나 했더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근데 푹푹 찌고 2020년의 여름 이대로 보내야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바지 여름을 보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실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얼굴 그 색깔이 벌써 건강해 보이세요. 예. 네. 근데 이번 여름 너무 아쉬워요. 안전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비법이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저희 뭐 세대 공통점이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슬기로운 서핑을 위해서 네. 나왔습니다. 아~ 슬기로운 서핑.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름표 보면 보여요. 서프레스큐, 그리고 뭐 컬처 디렉터, 그리고 서핑 국가대표 이렇게 네. 네, 적혀 있거든요. 감독님까지 모두 서핑과 관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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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대 선생님. 네. 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서핑 문화 알리고 뭐 이러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건강한 이제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예. 어떤 이제 서프 레스큐에 관련돼서 오늘 좀 홍보하고자 나왔습니다. 예. 네. 아니 전성권 네. 대표. 컬처 디렉터. 아니 그렇군요. 많이 뵀어요. 예능에 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 곤 대장님인가? 네. 그렇죠? 그 어쩌다 보니 본명보다 곤 대장이라는 부캐로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컬처 디렉터. 네. 이건 어떤가요? 아, 이 컬처 디렉터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이 서핑, 캠핑, 픽시 등 이제 대중이 아직 알려지기 전에, 네. 이제 이런 생소한 컬처들을, 대중에게 전파를 하면 관련 직업군들이 생기고, 이제 산업군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를 목표로 해서 이제 지자체, 뭐, 기업,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시내 건강한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거죠. 네, 컬처, 문화, 문화 네. 새로운 문화, 네. 뭐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알린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예능에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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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지난해 서핑하고 이제 환경운동 관련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해서 네.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배우 조효정 씨랑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컬처 디렉터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네. 현재도 많은 기업들과 브랜드들과 이제 방송분들과 해서 지금 예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아니 얼굴이 조그매서 화면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송민 감독님 네네. 뭐 깜짝 놀랐어요. 몰랐는데 서핑이 국가대표 팀이 있는 거네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핑 국가대표 감독 팀은 있고요. 2017년부터 네. 운영이 돼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예. 오. 서프레스큐 이승대님은 이래요. 이거 뭡니까 이거? 서프레스큐는 제 직업이 아니고요. 네. 저는 현재 봉사직으로 이제 강원도 서핑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수상인명 구조 방법을 서프레스큐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서포시티 협동조합의 이제 교육 대장이고 네. 제 직업은 양양 서핑학교의 학교장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거고 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네. 그 학교 소개도 잠깐 해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낙산해수욕장의 조산리 해변에 위치한 네. 양양 서핑학교는 뭐 서핑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핑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사계절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겨울 서핑 프로그램과 그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하고 싶으신 뭐 서핑 강사 그리고 이제 수상인명 구조 자격증인 서프레스큐 취득을 위한 거 그리고 또 겨울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뭐 겨울 서핑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사계절 하는군요. 겨울에도 예. 하는군요. 그럼요. 이거 정말 학교네요. 예. 교육도 하고요. 예. 근데 요즘 서핑 굉장히 인기 많고 한데 이 서핑의 매력은 송민 감독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핑의 매력은 아무래도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기계랑 뭐 디지털 이런 네. 문명에 갇혀 사는 시기에 사실 서핑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간단한 서핑 보드라는 그 도구만을 이용해서 자연이 만들어낸 파도를 타는 아주 되게 원시적인 문화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핑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으로의 휴기라는 그런 본능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핑의 특징이 뭐냐면 파도가 매번 올 때 되게 다른 파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파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에 빗대면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런 파도에 몸을 맡겨서 서핑을 하다 보면 약간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삶에 적극적이고 그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좀 배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감독님 뵈면 그 폭풍 속으로 네.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서핑. 네. 네. 그 캐릭터도 연상이 되고. 패트릭 스웨이즈. 우리 전성만 디렉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서퍼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핑의 매력은 뭐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소함을 특별하게, 특별함을 사소하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서핑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 삶이 좀 사소할 때 특별함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내 자신이 조금 특별하다고 좀 느낄 때 의기양양해 있을 때 네. 오히려 자연 앞에 사소함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성취감을 느끼게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그 보드판 위에 내가 올라탔을 때 그야말로 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가 힘들대요. 일어서기까지가. 예.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네.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모로 안전한 서핑 즐기기입니다. 이 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드로 안전한 서 그렇죠. 저 보드가 떠 있으니까 보드, 안전한 보드 맞긴 거 한데. 네. 전 이 키워드는 제 얘기 같은데요. 네네. 네. 그 서프 레스큐로 안전한 그 서핑을 즐기는 것보다는 네. 다시 얘기하면 안전한 바다를 즐기고 비치를 즐기고 서핑한 수상 레저를 즐기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저를 여러 가지 수신호로 해서 안전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상 인명 구조로 안전한 서핑을 즐기는데 수신호로 안전한 서핑을 즐긴다. 네. 그 가로가 수신호다. 네. 아. 아, 안전하게 서핑을 네. 즐길 때 수신호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인 텐데요. 이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기 이전에 앞서 지금 뭐 학교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지만 네. 서프레스큐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활동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서프레스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핑 강습을 하다 보면은 강습생들이 막 떠내려가요. 어머, 어. 파도가 계속 퍼지고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강습생들을 구하면서 구하다가 그 서프레스큐를 계속 배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강습하다 보면 또 피서객들도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네. 그럼 저절로 그 구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프레스큐를 접하게 됐고,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될 거 체계적으로 좀 보급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없었나요? 기억은 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년 전에 그 어느 타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저랑 저희 와이프가 서핑하는 장면을 좀 멋있게 찍는 다큐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촬영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파도가 생각보다 컸어요. 커가지고 그냥 촬영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구조 요청이 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람부터 구해보자 해가지고 건장한 남자들 분들, 외국인들, 그리고 튜브를 떠내려가신 분, 결국 2시간 동안 9명을 구하게 됐거든요. 어이. 결국 아. 지쳐가지고 네. 촬영은 중단됐지만 아. 그게 그대로 또 리얼로도 나오게 됐고 아, 저한테는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프레스큐가 그러니까 해양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구조 신호죠. 네. 그런 수신호들이 꼭 필요하다. 좀 몇 가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일단은 우리나라 예, 파도가 크면 사람의 육성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해변이 대부분 방송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렇게 수신호로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살려주세요. 헬미. 아, 네. 정말 그냥 구해달라는 신호 같네요. 네. 아. 근데 또 바다에서 우리 오랜만에 어우 송민 대표님 만났어요. 아, 근데 반가워. 아, 이거 되게 A 어긋나 행동인데. 네. 아. 아, 살려달라는 수신호. 두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통은 네. 다 두 손으로 생각을 하는데 뭘 하나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걸 수가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좀 빨리 흔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 다급하게. 아, 다급하게. 네. 네. 최대한 크게 해주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 왜요? 그리고 만약에 서핑하는 것 같아 다쳤어요. 네. 피가 나는 것 같아. 네. 제가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아 이거 예. 무적거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 이거 뭐 피가 아니라 뭐 매니큐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시 헬미. 예. 아. 예. 그다음에 자동차는 타고 가다가 왼쪽 오른쪽 깜빡이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바다는 계속 흘러가니까 예. 계속 나도 모르게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해변에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네. 이쪽으로 가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다. 예. 네. 그럼 빨리 나오라. 아, 나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군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해파리 때가 만약에 출몰했다거나 상어 때가 출몰했다거나 또는 뭐 기상 변화가 생겨서 예. 벼락이 친다거나 네. 빨리 나오라는 얘기고 예. 반대로 두 손 들고 있으면 더 먼 바다로 나가라. 이 상황은 어떤 거면은 만약에 파도가 커져서 해안에 들어올 수 없을 때 예. 구조선이 뒤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라. 또는 이번처럼 비난리가 많이 났을 때 강에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강변보다 저쪽 강변이 더 유리하면 저쪽 강변으로 가라. 이건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가라고. 뒤로 가라고 알려주는 네. 신호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익수자가 생겼어요. 네. 근데 구조활동을 하기 힘들어. 그럼 익수자를 가리키고 구조활동을 해주라. 아. 반대편에 있으면 구조활동. 만약에 아. 나를 구조해달라. 네. 똑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나 살려달라. 다 헬미입니다. 야, 요거 몇 가지는 꼭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네. 도와달라고. 그러면 서프레스큐가 없을 때 구조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서프레스큐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다급한 상황이 생겼다. 네.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이안유에 떠내려가는 사건 사고들이에요. 네. 이안유라는 게 어떤가 하면은 어차피 바다는 해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날은 항상 이안유가 존재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안유에 떠내려갔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안유 속도가 높기 때문에 해안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때는 옆에를 바라보셔서 만약 파도가 부서지는 구역이 있다. 거기가 좀 낮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옆으로 횡으로 수영을 해서 그 파도를 타고 나오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제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서프레스큐 보드를 좀 지자체나 해경에서 많이 이제
해변마다 배치만 해놓는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대처하지 않을까. 그거 잡으면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좀 다시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이럴 때 서퍼들을 안전하게 좀 즐기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있을까요? 아, 우선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이달 말 31일까지 폐장이 됐어요. 폐장은 폐쇄랑은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폐장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렇게 접촉이 많아지다 보면 퍼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31일 이후에도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이런 거에 좀 협조를 해서 하면은 좀 방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서핑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전한 서핑 문화를 위해서 요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서핑은 예, 매너가 서퍼를 만든다고 해서 네. 이 안전하게 즐기려면 일단 매너를 먼저 갖추는 소양을 갖추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매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사실 환경 문제? 이런 자연에 대한 매너를 갖추게 되면 환경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에 대한 매너. 바닷가 가보면 쓰레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장마 때문에 이제 빗물로 쓰레기가 지금 해양에 엄청 떠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핑을 하다 보면 서퍼분들은 서핑을 하고 나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이제 놀러 오시고 이제 초보 서퍼분들은 같이 이런 행동을 보시면 이런 비치클린에 좀 참여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서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즐기는 모든 스포츠, 레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서핑에도 네모가 있다. 네모가 있다. 뭐가 있는 걸까요? 서핑에도 뭔가 있다. 네모가 이건데? 있다. 이것도 네. 힌트 혹시 없을까요? 뭔가 서핑에도 네모가 있다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건 바로 답 가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서핑에.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네. 안전불감증? 네. 아니면 네. 저는 저 감독님이시니까 네. 네. 무슨 감독님이신 거죠? 서핑 대표팀. 네, 그렇죠. 국가 대표가. 네네. 국가 대표가 있다. 국가대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몰랐고요. 서핑에도 국가대표가 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네. 그 5월에 프랑스에 있는 비아리츠라는 곳에서 열린 월드 서핑 게임 참가를 위해서 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47개국 중에 33위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일본 다하라라는 지역에서 예. 열렸고요. 그리고 40개 참가국 중에 3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열린 경기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렸는데 54개국 참가국 중에 29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 거죠. 도쿄올림픽부터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도쿄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1년 연기가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예. 네. 아니 이거 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예.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노력해봐야죠. 예. 네. 우리나라 서핑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간 스포츠로서의 서핑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라고 예.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좀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수들 육성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대한서핑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협회가 지난 7월 달에 준 회원으로 감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저희가 뭐 막 후원도 받고 주변에서 뭐 십실반에서 뭐 코치들, 뭐 선수들 이렇게 해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서핑 산업 발전과 선수 육성을 위해서 네. 프로리그가 출범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2일에 동아일보하고 채널A하고 서핑 프로리그 출범 및 서핑 문화 확산을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리그를 통해서 서핑 선수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에게 방향 설정하고 동시에 동기부여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수들이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뭐 올림픽도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그냥 되게 모호하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프로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하다 보면
실력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표팀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은 더 바빠지시겠네요. 학생들 아무래도 가르쳐 주셔야 그쵸? 되는 거니까. 네. 예. 바빠지면 좋죠. 자,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모를 통해서 서핑 문화 즐기기입니다. 서핑 문화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있는 거니까 뭐 파도를 통해서 즐기나요? 아까 매너 얘기했으니까 매너 아니야? 매너를 통해서 즐기자 이건가요? 네, 뭐 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아, 서핑 대회. 대회를 통해서 즐기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 지금 대회가 많이 있어요? 이승권. 예, 예. 원래 저희 대회는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 뭐 고흥, 그리고 만리포, 그리고 양양, 그리고 포항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가 됐고요. 아, 그렇겠네. 하반기 역시 아직 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래 10월 달에 저희 협회에서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하게 된다고 하면 무관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딱 한 디비전만 해서 조금이라도 언뜻하게 할까 하는데 아직은 좀 그렇군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예. 네, 네.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는데 그 한마디씩만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지금 감독님부터 한 말씀씩만 할까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대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기존에는 이제 서핑이 약간 참여형 대회였어요. 대회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무관중이고 그리고 선수들만 참가해서 중계를 통해서 이런 집에서 보실 수 있게 하는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태안에 있는 말리포 그리고 말리포니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쪽에서 이제 펼쳐지니까 많이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그 국민 소득이 오르면서 계속 해양 레저는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러면 서핑이 앞으로 100만 명, 2만 명, 200만 명 저렇게 늘어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프라이 스킬을 모두 다 배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3면의 바다가 모두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서퍼들이 다 서프라이 스킬을 좀 취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원 디렉터. 저는 개인적으로 채널A에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채널A에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신이 건강하게 발전을 하려면 매스미디어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채널A가 이렇게 서핑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저에게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주의 이슈를 모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폭염, 폭우 뒤 폭염, 내 피부가 위험입니다. 예, 폭염에 대한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 더울 때 다 같이 또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주 선생님 특별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피부과 찾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땀도 나죠, 덥죠, 습하죠, 온도는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기분 나쁜 날씨거든요. 이때는 정말 피부도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심하면 피부 암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영창 박사님은 그래도 피부 좋으세요. 네, 근데 피부는 좋은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 더 강화가 돼갖고요. 네. 요즘에 참 밖에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도 다 마스크를 쓰고요. 네. 또 마스크를 쓰는데 중요한 건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이 더 강화돼갖고 아우 힘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김민주 선생님은 뭘 우리에게 전해주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요즘 정말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세 가지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홈케어. 집에서 쉽게 습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바로 갈까요? 네. 네. 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자. 짠! 이게 1번입니다. 아니, 양산? 네. 이제 비도 다 그쳤는데 웬 양산이에요? 네, 이게 자외선 차단에 도움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자외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게 뭐 양산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나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산을 쓰고 있으면 네. 예쁘다. 아, 더 아니, 우아해 보여요. 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당연히 1m 정도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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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여름에 쓰면 좋죠. 저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양산 꼭 이렇게 쓰고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 쓰고 다니면 네. 그렇게 어머니가 더 예뻐 보였어. 아. 근데 그게 지금 네. 이게 아주 실용적인 게 대구와 울산 폭염이잖아요. 네. 네. 양산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이미 최근에 폭염이 네.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부터는 네. 남자들도 네. 스스럼 없이 네. 양산 쓰는 문화가 확산되고 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깨만 부딪혀도 기분 나빠거든요. 네. 근데 양산을 쓰면 서로서로 떨어져 가니까 네. 아이한테 아내한테 양산 선물을 해야겠는데 오늘 저는요. 뭐 그러네. 예. 왜 요즘에 저 운동 그 골프 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도 이렇게 큰 우산을 맞아요. 이렇게 쓰고 가요. 네, 네. 하트 때문에. 예, 하트 자외선 때문에. 뭐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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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바로 두 번째를 공개해 드릴게요. 예. 짠. 이게 뭐예요? 우유 먹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우유인데? 아니 또 아침에 호강을 하네요. 또 우유를 주시고 향이 확 나네요. 향이 나는데요? 우유인데 좀 달라요. 잠깐만. 이거 인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달콤하면서도 인삼향이 그윽한데요? 이게 이거 건더기 있어요. 아, 정말? 인삼이 완전히 간 건 아니에요. 건더기 있어요. 아. 근데 또 굉장히 달아요 이게. 네. 끝맛이 달달한데요? 근데 인삼이 생각 안 쓴대요? 맞아요. 맛있죠. 요즘 코로나 하면 면역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삼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인삼이 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의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드시면 굉장히 좋은 우유입니다. 아. 네. 아, 인삼을 좀 자주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일단 올라가고요. 또 피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여성분들 홈케어 방법으로 네.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인삼 보니까 또 요번에 저 장마 피해 때 인삼 농가가 피해를 또 많이 입었어요. 아, 네.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 이거 뭐 아주 좋은데요. 피부에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걸 뭐 바르나? 네. 사실 피부에 양보하시면 좋죠. 아, 네.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잖아요. 네, 네. 사실 먹으면 좋기는 한데 이게 발랐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그리고 아. 이제 인삼 하면은 사포닌 많이 네. 들어가죠. 네, 네, 네. 사포닌 성분이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 노화도 예방해주고 네. 전반적인 피부 재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만드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가능하겠죠? 네.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네. 네.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자리를 옮겨서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보니까 우유랑 꿀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흔히들 뭐 우유랑 꿀은 집에다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복날이어가지고 남은 인삼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정말 딱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우유, 꿀, 인삼. 그러니까 네. 우유와 네. 여기 앞에 보면은 네. 인삼과 꿀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간단해요. 그냥 네. 믹서기에요. 우유를 넣고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제가 정말 못하는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삼을 넣어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삼계탕 안에서 남은 인삼도 네. 있고 네. 집에 또 뭐 아이들이나 어르신 있으면 꿀 한 통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꿀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단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바쁘다 하잖아요.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리 바쁘도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아침에 네. 이렇게 아침 대신에 건강 주스 한 잔 드시면 그렇죠. 쉐이크 느낌으로 아침에 드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가 들어가니까 되게 든든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미리 저녁 때 만들어놔서 냉장고에다 보관해서 냉장을 좀 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네. 저는 먹으면 좀 부글부글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간다. 아, 관련되네. 네. 락토프리 드시면 돼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부글부글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유당 불내증이 좀 있어서 그래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드시면 네네.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제 드시기 전에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 같은 거 좀 드신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아까는 네. 사실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딱 만든 거 제가 한 장 한다면 저만 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죠. 오, 맛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이호선 박사가 얘기한 CP니까 네. 여기 입맛도 좋고요. 괜찮은데요. 이거 네. 아침 건강 주스. 맞아요. 맛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조금 양보를 하시면 어떨까요? 피부를 발라야 되네요.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네. 사실 여름이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습하고 그러면 피부가 촉촉할 것 같지만 오히려 다크서클 턱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맞아요. 이 구멍이 다 땅구멍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만큼 피부가 탄력을 많이 잃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피부 양보하시라는 말씀이 여름엔 전 딱이라고 봐요. 아니 저게요. 네. 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피부의 양보가 저절로 돼. 아 아이고 아이고. 무슨 얘기를. 네, 이게 사실 기본 탓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보고가 많이 되었는데요.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실제로 피부의 진피, 표피 그리고 진피, 표피의 연결 부위를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포닌이 워낙에 항산화 효과,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양보하시면 더 건강한 피부로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사포닌 피부에 좋다는 건 저도 알고 네. 있거든요. 네. 피부에 양보를 해야겠네요. 예. 옛날 저희 어릴 때 인삼비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냄새 막 나는 네, 거. 네. 근데 네. 피부에 좋은지 몰랐어요. 네. 그거 괜찮았는데. 네. 네. 그리고 저 휴게소 가다 보면 금산 쪽에 네. 그 휴게소에 요걸 팔아요. 우유 가지고. 아 정말요? 네. 거기만 있어. 오. 금산에만. 예예예. 예. 거기가 인삼 유명한 곳이죠. 예예. 그거 맛있어요. 맛도 좋고, 네. 네 피부에도 좋고, 네 피부에 이제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오늘 아 자꾸 먹는 게 나오네요. 어? 먹는 거 중요해요. 아침에 먹는 걸 보잖아요. 한숨을 행복해. 저희 아침에 먹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짠. 아, 이건 냉녹차인데? 녹차네요. 네. 좋다. 네. 네. 제가 녹차를 왜 준비했냐면요. 요즘 다 마스크 끼시죠? 마스크 한참 끼고 있다가 벗으면 입냄새 좀 나지 않나요? 떨죠. 네. 맞아요, 맞아요. 심각합니다. 결코 내가 지저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치질 네.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입속 세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입속 세균이 입냄새뿐만 아니라 이 입 주변의 피부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녹차나 솔잎차를 자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정리해 보면은 좀 아침이나 건강 생각하시는 분은 인삼 우유 꿀 주스 그리고 또 입냄새 때문에 하면은 건강 녹차.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양산. 양산. 아, 네. 네. 이렇게 하면 지친 우리 여름 피부에 활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 탑3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조회발 코로나19 대확산입니다.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정말 무섭습니다. 네. 300명 가까이 가요. 네,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지난 주말부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103명 찍었어요. 네. 근데 166명, 네. 279명, 246명 어제 발표가 297명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3명 모자란 300명입니다. 네. 네. 아, 이게 재확산이 되니까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신경질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저희가 지금 얼마나 노력했어요. 네. 이 여름 땡기절 장마 시절 그 더운데도 마스크 다 했죠. 거기다 애들 학교 못 가, 직장인 직위 회사 못 가, 군인들이 지금 휴가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시점까지 왔나 싶은 게. 게다가 이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강연도 살고 소상공인 여러분들 사실은 아, 이제 좀 장사가 되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게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게 되게 커요. 네. 그렇죠. 아니, 김민주 원장님 같은 경우는 피부과 병원은 어때요? 맞아요. 그렇게 병원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기본적으로 회피하시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 의사들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보는 중간에 손 씻고 소독하고 그게 사실 진료보다 더 큰 업무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죠.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처음에 지난 2일에 동대문구 45번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종교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은 나오고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유를 보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게 확인이 돼서 지금 6일 동안 1,288명이 누적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623명. 절반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감염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19일 낮 12시 기준으로요. 방대본이 현재 소재를 파악한 검사 대상 교인자, 방문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요, 588명입니다. 또 충남은 12명, 전북은 4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무려 35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아니,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방역 비상 걸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 사랑제일교회가 네.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교회인데 네. 정광훈 목사도 이제 광화문 집회도 참석을 했지만 네. 확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됐던 경찰들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초비상이고 여기 동원됐던 경찰이 760명쯤 되는데 네. 전수 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서울 내 다른 교회들도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콜센터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발 전방이 N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되는 시기에 바로 이번 주에 개학한 학교가 많거든요. 아, 그래 말이야. 코로나 재확산되는 바람에 정상 등교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조마조마한 입장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코로나에 많이 걸렸다잖아요. 네. 양성 확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고3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 지금 학교 또 못 가게 생겼죠? 저희 애도 지금 재수 중인데 학원 못 가요. 아유. 저희 아들 인턴 중인데 지금 그 인턴 생활도 거기가 폐쇄가 돼가지고 네. 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가족도 그렇고 어디 저희 가족뿐인가요? 지금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다시 조금 풀을까 했던 것들을 완전히 더 움츠리게 생겨가지고 이건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험에 노출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네. 저 라디오 방송사 한 곳도 폐쇄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곳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뿐이 아니고 어떤 방송을 가더라도 네. 혹시 최근에 그 C방송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물어보고 네. 네. 방문했던 이 방송인들은 당분간 좀 오지 마시죠. 그렇게 말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강화 네.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 어떤 부분이 네.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시면 안 됩니다. 네. 금지. 네. 실외에서도 100명 이상 100명. 모이시면 안 됩니다. 금지. 네. 가장 문제가 생긴 게 당장 결혼식들이죠. 아, 글쎄 말이에요. 줄 취소, 줄 연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위험 시설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알고 있는 클럽, 네. 뭐 감성 주점. 뭐 포차, 유흥, 주점 이게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외에 방판 업체도 들어가고요. 실내 격렬한 스포츠 운동도 들어가고요. 또 이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들어가고요.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들어가고요. 지금 노래방, PC방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곳들은 이 집합 금지인데 사실상의 영업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장 이번 주말에 결혼 잡아놓고 지금 청첩장 다 돌리고 거길 갈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예식장하고 그 결혼식 당사자들하고 네. 또 뭐 위약금이 어쩌고 야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요즘 장례식장 같은 데 가는 거고요. 네, 네.
예전엔 가면 앉아서 뭐 다 먹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 탁 쓰고 절 올리고 그리고 잠깐 마스크 안 벗고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슈 탑3. 이번엔 1위입니다. 1위는요, 고위험군 정광훈 목사의 행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정광훈 목사는 병원에 이송되기 직전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통화를 했습니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 역할을 해온 전도사 등 교회 관계자 9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와 밀접 접촉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5일 집회 참가자의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어 손목에 끼운 채 연설을 이어갔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전 목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전 목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는 김 전 총재에 이어 강현재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봉규 씨 등도 돌려 썼습니다. 본인과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참석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며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관할 구청인 서울 성북구청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보건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를 비롯해서 부인, 비서까지 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전 목사?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이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확진 판정 받고 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다 나왔는데. 네. 턱스크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네. 살짝 웃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당시에 증상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입원 치료에 들어갔는데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고령이기 때문에 네.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집회를 했단 말이죠. 집회를 네. 열었는데 네. 그게 또 지역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데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밀접, 밀집, 밀폐. 이거 가장 싫어하는데 야외니까 밀폐는 아니지만 네. 밀접, 밀집이었어요. 네. 이게 다수가 다닥다닥 붙었는데 정광훈 목사도 이제 현장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명단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 지역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퍼질지 지금 방역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외에서도 이게 비말로 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야외에서는 절대 안전하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이 있고 특히 집회 같은 걸 하면은 구호를 외친다든지 뭔가 침이 튀길 일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영상 보셨겠지만 집회 도중에 뭐 손을 잡는 그런 행동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감염을 부추기는 행위잖아요. 그럼요. 감염 예방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해외 한 연구에서 한쪽에는 세균이 묻어있고 한쪽은 멸균되어 있는 손으로 각각 악수를 해보고요. 손바닥, 손뼉치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주먹치기를 했는데요. 결과를 봤더니 악수를 한 경우가 손뼉치기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네, 세균이 많이 옮겨갔고요. 주먹치기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세균이 많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주먹치기도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통을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통은 악수가 아니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눈웃음 살짝 짓고 살짝 네.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거 괜찮겠네요. 네, 이게 동양식 인사,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 집회 처음에 신고될 때는 한 100명 규모로 네네네. 신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뭐 엄청난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하고 경찰은 집회하지 마세요. 네. 그러했는데 법원이 이 정도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하시오 하고 네. 허가를 또 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100명이 신고됐는데 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다수가 모였다 흩어졌는데 네. 명단 확보, 명단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태원 클럽 때 한번 썼던 방법인데 광화문 주변의 이통 3사의 기지국에서 30분 이상 광화문에 머물렀던 예. 기록이, 통신 기록이 나오는 사람들의 네.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서 네. 이런 방법으로라도 일일이 찾아가는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근데 전 목사 같은 경우는 집회 이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조금 이제 이 저 서울시 측하고 이 사랑제일교회 쪽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성북구의 공무원이 직접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가서 자가격리 고지서를 전달했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도 받았다. 그럼 전달한 게 명확해 보이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제일교회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법한 적이 없는데 네. 왜 우리 저 목사님을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했느냐. 근데 나중에는 통지가 온 것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을 그 다음에 문제 삼았는데 네, 네, 네. 자, 집회는 낮에 했고 네. 그 이후 저녁 6시에 우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집회란 것은 통보받기 이전이니까 네. 자가격리 해당이 되지 않았었다. 네. 시간차를 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근데 오전에 줬다고 그러고 네. 밖에는 또 저녁 때 오후에 받았다고 이게 저 그 경위 통지서는 한 장일 텐데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보태지는데 네. 그건 뭐냐면 격리 통지서를 오전에 수령한 건 맞으나 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내려진 거잖아요. 네. 전 목사가 통지서를 보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난이 있어요. 서명한 것은 저녁 6시이기 때문에 네. 네. 자가격리 통지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네. 것은 저녁 6시부터가 맞다. 이게 또 교회 측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이뿐만이 아니라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대중들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 먼저 볼까요? 사진 보여주시죠. 아, 저 턱스크. 그렇죠. 보시면 마스크를 턱에 걸친다고 해서 턱스크라고 네, 불리는데요. 네. 사실 이건 그 마스크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전혀 없죠. 네. 네. 입이나 코로 전염이 되는데 저렇게 턱에 걸치면 무슨 보호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더 완벽하게 하려면 보안경 같은 거를 써서 눈도 사실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적어도 마스크만은 절대로 저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저 전철에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턱스크를 잠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하느라 내렸는데 어른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올려쓰라는 거죠. 네. 전 국민이 지금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뭐 버스 기사님들이랑 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든요. 저분이 어쨌든 뭐 적절성을 떠나가지고 이분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한 부분에 저게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렇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입원 중 탈출한 50대 코로나19 확진자 모습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남성이 병원 밖으로 탈출한 건 오늘 오전 0시 27분쯤. 병원은 환자가 사라진 걸 오늘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간호사가 오전 8시경에 환자 배식을 위해서 돌아갔는데 환자가 없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파주경찰서에다 신고해가지고 경찰은 달아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이미 서울로 이동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이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장 이 확진자와 밀접촉한 사람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탈출하고 25시간 만에 40여 명의 손님이 있는 신촌의 카페에서 경고가 됐다. 네. 아니 이분이 탈출을 할 때에도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탈출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도시를 25시간 동안을 돌아다녔다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요. 누구 뭐 다른 사람을 치료를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가만히 있어서 치료를 받으라는 건데 왜 남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체 왜 탈출을 한 거래요? 병원으로 다시 재이송이 돼서 병원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왜 도대체 탈출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김칫국에 독을 풀어서 나는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방역당국은 혹시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정말 좀 뭔가 이 피해망상이 있었던 것이냐. 이것도 아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25시간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자정이 넘어서 탈출을 했어요. 택시로 이동을 했고 파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네.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한 커피숍에 있다가 그다음에 원불교 종로교당에 11시간 정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제 해가지고 나와서
신촌의 카페에 있다가 거의만 하루 만에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아. 네. 아니 엉터리 신도 명단을 줬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도 명단이 4,066명 나왔는데 이 신도 명단 중에 검사 통보를 받은 다수가 난 사랑제일교회 신도 아닌데요. 이 지방에 사는 10살 여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그러고 연락처나 거주지가 없는 이 명단이 한 또 800여 명이 돼서 이 명단 자체가 지금 매우 불명확합니다.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그리고 또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좀 빨리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 때와 또 다른 좀 어려운 양상이 방역당국의 호소인데요. 유언비어가 있어요. 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성 판단을 한다더라.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절대로 이건 과학적인 거고 그럼.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빠르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방역을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마련한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죠.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두 아들의 아빠이자 20년 차 요리사인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가게 일에 매달려서 건강을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의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정훈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만나느냐? 네. 이번부터는 이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전 4학년 이지훈입니다. 저는 2학년 이승훈입니다. 저희 남편은 셰프인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만아 같이 놀자고 하면 아빠가 같이 안 놀아줘. 아빠랑 같이 많이 놀고 싶어요. 닥터가 간다.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건강하게 잘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정선생님, 네. 이거 직업병처럼, 뭐, 발목도 좀 아프시고, 네. 허리도 아프시고, 네. 아, 정말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저도 병원에 있다 보면 간간이 셰프님들을 뵙게 되는데요. 네. 또 셰프란 직업이 상당히 몸을 많이 쓰고, 여러 무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척추나 관절 쪽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럼 정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바로 가서 우리가 또 진단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지금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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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쪽으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여기 같은데요. 네. 여기 혹시 이병용 선생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병용 씨? 네네네. 어이, 반갑습니다. 네. 푸근한 인상의 오늘의 주인공, 이태리 요리 전문 이병용 셰프. 우리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 혹시? 아내분이 우리 남편분의 허리부터 시작해서 팔목, 다리까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네.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네, 모르셨죠? 아니, 몰랐죠. 아니,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는 네. 아니, 무슨 일인가 싶었었는데 야. 사랑의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아이 그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아들 둘. 아들 둘이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만 고치면 딸을 또 낳고 싶다고. 네.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리한 지 한 거의 20년 정도 됐고요. 아, 20년? 네. 네네. 아, 이거 보통 손이 아니군요, 그러면. 네네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손에서 있어.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식당. 12시가 되기 전부터 하나, 둘 손님들이 들어오고 갑자기 몰린 손님의 주방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병용 셰프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직접 요리에서부터 매장 운영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순식간에 이병용 셰프만의 다양한 요리들이 탄생. 바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음식 나오는 속도도 중요한데요.
맛있는 음식을 빠르게 손님에게 전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쁜 와중에 갑자기 사진 촬영을 하는 이병용 셰프. 새로 출시될 그거는 제가 다 하나 SNS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순간에 빨리빨리 찍어야 됩니다.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 2009년 일본 유학 중에 결혼. 그곳에서 첫 요리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꿈을 접고 한국에서 요리를 한 지도 20년. 요리는요. 그 저한테는 창작물 같은 거고요. 저희도 크리에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창조를 하고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고 이제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고 하면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거죠. 네. 그런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허리 통증을 참는 소리 같아 보이죠? 애써 참아보지만 아이고 견디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전에 디스크 등장 올 때 다리 약간 찌릿찌릿하면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을 거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약간 왼쪽 다리가 좀. 그리고 아까부터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데요. 여기는 계속 붙잡고 늘 붙잡고 합니다. 짝다리를 오른쪽에 힘을 실어서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받쳐지면 너무 무리가 가요. 통증은 계속되지만 제대로 앉을 공간도 없는 주방. 몸 관리할 새가 없으니까, 시간이 잘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죠. 허리 쪽 통증이 상당히 심했던 적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3년 전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고 말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스테로이드? 아, 스테로이드는 이제 우리 강력한 소염작용을 하는 네. 이제 뭐 약의 일종입니다. 먹는 약도 있고 이렇게 주사제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너무 과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실제로도 이제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것들을 적절하게 또 잘 사용하게 되면은 네. 또 분명히 이제 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었죠. 족저근막염. 네, 족저근막염. 네. 얘기를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우리 바닥 쪽에 있는 네. 이제 단단한 근육이 있는데 네. 그걸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뒤꿈치 뼈랑 붙는 부위에서 염증이 나는 경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완치도 가능하고요. 오. 대신에 또 재발도 잘하는 병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셰프님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닥터가 간다. 정닥터의 현장 진단 시작됐습니다. 허리부터 어깨, 목, 다리, 발목까지 세심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20년 차 요리사 이병용 셰프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일단은 목 쪽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허리 쪽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발 쪽도 네. 문제가 같이 있어 보입니다. 다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있는 점들을 한번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지 네. 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앞서는 이병용 셰프. 그래도 저희가 또 왔으니까 저희가 오늘 좀 도와드릴까 싶어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아 근데 일이 좀 많이 힘들 텐데 주방에서 할 일 있고 홀에서 네. 할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위바위보로 하신 게 어떨까요? 아, 네, 또 네. 이거는 또 가위바위보로 하겠다.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주방 누가 들어갈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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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주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홀 청소를 맡은 우리의 정닥터. 어머나, 청소도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네, 나봐요.
들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이걸 까라고요? 네요. 이야, 이거를 자, 자 갑니다. 이야, 양이 진짜 많네. 갑자기 완전 날 잡았네. 갑자기 안 하던 걸 막 시키네요. 진짜. 아, 매워라. 저만 매운 거예요? 와. 눈물 봐요, 눈물. 아, 안경도 못 쓰겠다. 죄송해요, 정생! 콧물이 나. 건강 MC 덕분에 장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향한 이병용 셰프. 얘들아, 아빠 왔어. 따라와, 따라와. 첫째고요. 네. 이지우님, 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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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는 몸이 너무인데. 아, 나 이거 이제. 잠깐만, 잠깐만, 목마 타는 거요. 아빠 지금 목마 못 타셔? 너무 약해서요. 아빠 많이 약하셔 지금? 네. 아이들과 마음껏 놀아주지 못하고 결국 소파에 눕는데요. 네, 나 그 파스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아내를 찾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항상 허리 아프고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어가지고 약을 항상 준비해놓고 있어요. 항상 파스와 약을 준비해놓는 아내. 이제는 밤마다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능숙하게 남편 허리에 약과 파스를 붙여주는데요. 남편은 괜찮은 것 같아. 먹으면. 근데 밤마다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게 되게 안쓰럽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네. 온종일 서서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요리사 남편. 네, 숨 쉬시고요.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내 아이들 키우려면 아빠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건강 되찾고 활기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다음 주에 이 셰프님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저희 닥터가 간다에서는 여러분들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출연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폭염에 뭐 기운 빠지는 일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활력 잃지 마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